프로그램이 워낙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둘이씩의 사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재밌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뭐 15세 이상 관람가인데 좀 과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숙혜 씨가 어떻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제 말언으로서 사실 되게 좀 예민한 부분이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.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저희 제작진 분 작가님들도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카톡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걸 너무 차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이 노래 컨셉에 좀 강인한 락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싶었지만은 되게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극구 말리시고 절제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야할지 몰랐는데 그냥 본인 자체가 야한 분들이 좀 있어요. 옷을 탑을 똑같이 입었는데 이 친구가 입으면 유독 야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놀래고 어떤 친구가 입으면 그냥 아동복 같은데 어떤 친구가 입으면 야해지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성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 곡의 컨셉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하다가 막 컨셉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자칫 조금 오바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기자님들이 예쁘게 잘 써주시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. 아 역시 숙혜씨야. 숙혜씨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? 네, 아 우리 숙혜씨 너무 답변 잘하셨어요.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이슈가 돼서 이러는 거니까. 네, 근데 전혀 사실 우리 참가자분들의 의도한 바나 제작진의 의도한 바는 전혀 없었고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좀 오해를 하셨던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숙혜씨도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또 앞으로도 이제 방송 2회가 남았습니다. 오늘과 다음 주에 본방송이 두 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분들 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콘서트